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제가 근데 뉴스 보세요?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안 봐요. 그 어제자로 난리가 한번 났어요. 또 대한민국이. 왜요? 그 택배 업체에서 코로나가 또. 아 코로나. 네네.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1,300여 명이 일하는 공간이어서 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로나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2020년도에 대한민국 하반기 구군. 구군? 하반기 어떻게 될지 좀. 하반기 조금 더 어지럽겠죠. 근데 또 저는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어지러워요. 울어요.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도 많이 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나도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지럽기 때문에 이것저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구군이라 구군 말씀하신 거잖아요. 더 어지러워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도 그렇고 뭐 이게 잠잠해졌다 하지만 자꾸 한 번씩 크게 터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에 징조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령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어지러워질 것이다. 잠잠해진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잖아요.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분명하게 징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신령님의 말씀 토대로 분명하게 더 어지러워진다. 사람들끼리 많이 싸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마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대란, 코로나로 따지면 그런 대란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뭐 날짜에 생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져간다 한더라도 그 양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걸로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희 신령님 말씀으로는 딱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나아지진 않는다. 더 어지럽고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사람들끼리 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이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조금 있는 분들 있죠. 부자인 분들은 어려울 일은 없죠. 돈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더 이상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겠죠.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건 계속 내년 2021년까지도 혹시 초까지 저희 신령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구탱이 막으면 한 구탱이 터지는 것처럼 밑 빠진 돈 물 붓기라는 식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 제대로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코로나로 비유를 하자 하면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 신령님 말씀 토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그렇고 당연하죠.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좋지는 않네요. 좋지 않다고 말씀이 내려오신 거죠.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지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표현은 뭐겠어요. 서로 상인들끼리 잘해보고자 했던 그 합심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나 살기 바쁜 거죠. 나 살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삭막해지겠죠. 그걸 우리 애기 씨가 싸운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정말 힘들어서 솔직히 뭐 정말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 오신 적 있으셨나요? 많이 오셨어요. 이게 코로나로 안 되는 건지 내 사주의 문제인 건지 좀 봐달라 오시는 분들 많죠. 근데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요. 또 사주마다 또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이야기를 응원을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 요태까지다. 이때까지 힘들 것이다 하면 그때까지 참고 내가 가진 수중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뭐 무당이 마법사도 아니고 딱 갖다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깨비처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주마다 아무리 코로나 재난이 오건 옆에서 힘들게 하는 구설이 오던 자기 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 힘든 속에서도 운을 받게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요. 네네.